염증이 생긴 거스러미는 파고드는 손톱, 감염 또는 적절한 치료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통스럽고 성가신 증상이다. 거스러미는 손발톱 주변에 생기는 작은 피부 염증이다. 거스러미가 생기면 해당 부위가 민감해지고 붉어지며 때로는 고름을 유발할 수 있다. 오늘은 거스러미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거스러미 문제는 심각하지 않으며 흔히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지만 통증을 멈추고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해야 한다. 다행히 치유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약품이나 로션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의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문제가 생긴 손톱을 회복하는 효과의 치료제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이 글을 읽어보고 당장 시도해보자. 1. 타임 인퓨전 타임은 염증이 생긴 거스러미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및 항박테리아 작용을 하는 식물이다. 타임의 성분은 화끈거리는 통증을 완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타임 한 숟갈 10g 물 한 컵 250ml 만드는 법 끓는 물 한 컵에 타임을 넣고 뚜껑을 덮는다. 10분간 차를 우려낸 뒤 체에 거른다. 사용 방법 면봉에 완성된 인퓨전을 적셔 문제가 생긴 손톱에 도포한다. 10분간 그대로 둔다. 하루에 2회씩 사용해보자. 2. 양파 거스러미 치료제. 양파는 항박테리아 효과가 있는 황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거스러미 감염을 보다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긴 부위에 양파를 직접 사용하면 염증이 줄어들고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양파 2분의 1개물 4분의 1컵 62ml 거스러미 치료제 만드는 법. 양파를 큼직하게 잘라 물과 함께 갈아준다. 사용 방법 완성된 혼합물을 거스러미에 도포하고 20에서 30분간 그대로 둔다.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하루에 2회씩 반복하자. 3. 당근과 꿀을 사용한 거스러미 치료제. 당근의 보습 및 재생 효과와 꿀의 항생 작용을 결합하여 효과적인 거스러미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당근과 꿀의 영양분은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감염원으로부터 손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당근 1개, 꿀 2 숟갈 50g. 거스러미 치료제 만드는 법. 당근을 잘 갈아준 다음 꿀과 섞는다. 사용 방법 손톱에 당근 꿀 치료제를 도포하고 30분간 그대로 둔다.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는다. 피부가 치유될 때까지 매일 사용하자. 4. 마늘 올리브 오일 거스러미 치료제. 마늘은 손톱 감염과 관련된 피부 상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치료제이다.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여 치료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사용하면 재생 및 보습 효과가 있는 크림이 완성된다. 재료 생마늘 한쪽, 올리브 오일 한 숟갈 16g. 거스러미 치료제 만드는 법. 생마늘이 반죽 형태가 될 때까지 잘 갈아준 뒤 올리브 오일과 섞는다. 사용 방법 문제가 생긴 부위에 마늘 올리브 오일 치료제를 올리고 붕대를 감아준다. 밤새 그대로 두고 거스러미가 나을 때까지 꾸준하게 사용하자. 5. 엡솜염 거스러미 치료제. 엡솜염은 천연 소독제로 작용하며 거스러미 상처가 감염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엡솜염을 사용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각질이 제거되며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 재료 엡솜염 3 숟갈 45g 물 한 컵 250ml 만드는 법. 뜨거운 물 한 컵에 소금을 녹인다. 사용 방법 문제가 생긴 부위를 소금물로 씻거나 20분간 소금물에 담가 둔다.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매일 사용하자. 6.
강황겨자 오일 거스러미 치료제 항균 및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이 치료제는 염증이 생긴 거스러미로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치료제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균과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보호막을 생성한다. 재료 강황 1 작은 술 5g 겨자 오일 한 숟갈 15g 거스러미 치료제 만드는 법 강황과 겨자 오일을 섞어 진한 농도의 페이스트를 완성한다. 사용 방법 문제가 생긴 손톱에 치료제를 도포하고 30에서 40분간 그대로 둔다.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하루에 2회씩 사용하자. 손톱 주변이 갈라지거나 붉어진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치료법 중 한 가지를 시도하여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다. 염증이 생긴 거스러미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피부를 보습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